선생님 여기 어디입니까? 부산대입니다. 아, 부산. 젊은 친구들이 많네요. 네, 정말 많네요. 여기 왜 오셨죠? 예, 이리로 왔죠. 길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오! 아, 맞아. 학교 앞에 토스트 있어요. 여기 정문입니다. 이거 바로 주차장 있어요. 어디요? 여기. 어? 오! 학교는 차 없는 거리인가 보네요. 자, 오늘 이제 부산대학교를 와서 부산대학교 전문가 최선임을 모시고 한번 부산대 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 부산대 전문가인가요? 예. 아, 저 본부가 있습니다. 어떤 본부죠? 대학 본부라고 써 있는데. 와, 좋다. 학교에 이런 공원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학교 좋네요. 아, 차가 있네요. 어디? 여기만 차가 없는 광장인가 봐요. 아, 그래. 이곳은 네. 그 대학 본부입니다. 네, 대학 본부입니다. 경암 송금조 선생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아. 태양그룹의 기업 신화를 창출해 내셨습니다. 오,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태양그룹이 어떤 그룹이죠? 아, 학교 법인 태양학원을 설립하여 아.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게 하시죠. 어, 공학관 여기 많이 손님 옛날에 다녔던 공학관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공대예요. 네, 손님 다녔던 학교에서 몇 공학관을 다니셨죠? 전 토목공학관이라고 전혀 번호가 없고 토목공학관에는 언제나 골재와 모래를 비비고 시멘트를 비비는 아. 그런 소리가 났었죠. 그렇구나. 고양이도 있네요. 귀여워. 가는데. 찍는 거 알았나 봐. 슈퍼스타니까 함부로 얼굴 안 보여주는 거지. 지금 저희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아까 지도를 찍었는데 네. 이 아름다운 교정에 제가 넋을 놓고 어디로 가는 건지 잊어버렸네요.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니까.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구관입니다. 아. 학교에 공사를 참 많이 하네요. 이런 건 좋은 현상인가요? 그렇죠. 그 등록금을 네.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허투루 쓰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박물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이 박물관은 네. 그 이 부산 지역에 예전에 네. 그 출토된 유물들을 이 박물관, 학교 안에 있는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개도 하고요. 아, 부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출토된 거예요, 다. 아, 진짜? 네. 어디서 출토됐죠? 부산 지역이죠. 부산 어디요? 나오잖아요. 어디요? 울산. 어? 부산이라며요. 광역이잖아요. 저기요. 울산 따로 광역시가 있는데요? 66년도에 네. Current location at the Busan National University. 바로 위에 한글 있는데 왜 영어로 있죠? 아, 한글 있군요. 진짜 없어요. 이거 망했는데. 학교 앞에 우림이 있습니다. 우와. 이게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이 있지 않을까요? 네? 산이 위에 있나요? 아, 예, 여기 산이 있었어요. 아, 이름이 뭐죠? 금정산. 아, 확실한가요? 여기 금정구니까 네. 높은 확률로 금정산이 아닐까요? 와, 근데 물이 없네요. 가뭄이 심각한 겁니다. 오, 선생님. 네? 맞아요, 금정산. 오, 대박. 오, 부산대가 돈이 많은가 봐요. 학생들이 줄어가지고 대학들이 힘들다는 걸 봤는데 예. 부산대는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노력한다는 것이 좀 좋은 의미 아닌가요? 부산대가 이 지역 고점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고점 대학이라. 그래서 많은 투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부산대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아, 선생님 잘 모르셨구나. 우리 전략원이 부산대학교, 그러니까 이 지역의 거점 대학교지 않습니까? 부산대학교가? 네. 많은 업무 협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총 두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는 네. 2018년도에 체결을 했고 네. 부산 지역의 산학 공동체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대학에서 네. 많은 R&D를 통해서 기술이나 특허가 창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기업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가교, 영어로 플랫폼 맞죠? 가교가 영어로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브릿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네. 저희 회사에서 매년 네. 개최하는 행사 중에 네. 이런 출연 연구소나 대학에서 창출된 기술이나 특허 이런 거를 중개해주는 그런 행사도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네. 기술사업할 로드쇼가 있고요. 아. 이게 범부처, 그러니까 부처 네. 합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로드쇼? 예. 어떤 행사죠? 행사 이름이 로드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행사길래 로드쇼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거기 가면 네. 네. 판넬에 출연연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네. 자기 기술이나 특허 내용을 다 써서 이렇게 미술관처럼 전시회처럼 이렇게 다 붙여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만 했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와서 네.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이라도 좋죠. 우리 네. 기업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가서 네. 이 기술을 혹시 생각이 네. 있냐?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네. 온라인에서 거래도 되고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된다는 건 그 특허권을 거래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건가요? 아. 특허권을 주는 거죠. 아, 일정한 비용을 받고 기술을 주고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럼 기업에게는 왜 좋은 거죠? 기업은 네. 모든 게 돈입니다. 네. 시간이고 네. 완성된 기술이나 특허를 네. 본인들이 바로 가져와서 네. 원래 하고 있던 기술에 네. 연계시켜도 되는 거고 하니까 네. 시간과 인력과 네. 다 비용이 줄어들죠. 아, 그럼 그 연구개발에 투자할 막대한 돈을 네. 그냥 아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면은 그게 기업에게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학교에도 도움이 될까요? 학교도 물론 좋죠. 왜냐하면 네. 뭐 수많은 대학원생과 네. 학부생들의 네. 교수님의 네. 결과물이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죠. 실제 산업 현장에 나가서 쓰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비용을 받고 하니까 그렇죠.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 업무 협약을 네. 우리 회사랑 네. 부산대학교랑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기업과 학교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그래서 플랫폼 말씀하셨고 가교 역할을 말씀하셨군요. 네. 아. 자, 그건 그렇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거의 끝까지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체육관입니다. 아, 역시 체대는 꼭대기 있어야 좋을 것 같네요. 그치. 근데 킥보드가 저렇게 많은데요? 놀랐네요. 걸어서 올라오지 않나 봐요. 아니죠, 일반인이죠. 아까 계속 보이던 버스가 여기 종점인가 봅니다. 아, 그래요? 뭐 그냥 뭐였죠? 순환버스. 아니, 여기 순환버스가 없으면 좀 오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힘드네요, 좀. 지금 많이 하고. 힘드십니까? 네, 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우와. 다들 운동을 하러 오지만 킥보드는 타고 왔어. 자, 여기는 그 부산대학교 대운동장입니다. 대운동장이 산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습니다. 내려가시죠. 와, 산이라 그런지 춥네요. 일교차가 확 바뀌네요. 네. 일교차? 부산대 순환버스가 여기서 중점인 것 같아요. 도서관?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악관입니다. 아. 들리십니까? 네. 무슨 악기죠? 클라리넷, 플루트. 택도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걔네들은 고음 아닙니까? 그러면 뭐 비올라는 아니에요. 걔는 정말 바이올린보다 높은 소리가 납니다. 어, 좀 아시네요. 아, 그 정도로. 네. 멜로디온? 네. 사유의 길. 무슨 뜻이죠, 사유의 길? 생각하는 길이죠. 아, 그겁니까? 네. 독일의 한 철학가가 걸었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괴테? 네? 괴테 아닌가요? 독일 사람 괴테만 아시나요? 괴테 아닌가 어딥니까? 칸티였나? 비슷한 게 수준이. 네.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부산대학교가 네. 관계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있던 앞 단계에 대한 상호 연맹 협약인데 뭐냐면 네. 산학협력단 많이 보셨죠? 네. 거기에는 대학에서 스타트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네. 실제로 스타트업을 만든 교수님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네.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스타트업 상태에서 투자받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전략원하고 네. 은행권하고 부산대 같은 이런 네. 대학끼리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 협약의 명칭이 뭐냐? 네.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네.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입니다. 아하. 대충 느낌 오시죠? 아, 사범대학입니다. 아. 와, 정말 다 언덕이에요. 그거 정말 산을 깎아 만들었네요. 그래요.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업무 협력에 대해서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부산대학교랑 이 스타트업의 시작과 끝, 이틀 네. 모두 업무 협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네. 학교가 정부 자금을 받던 아니면 자체 자금이던 R&D를 수행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특허가 네. 발생이 했고요. 네. 그 특허를 바탕으로 두 번째 MOU를 통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투자를 받으면 네. 좀 더 기술이 디벨롭 되겠죠? 네. 그럼 그거를 실제 그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네. 팔 수가 있습니다. 사업화를 연계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를 저희 전략원과 같이 업무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산대학교하고 네. 저희 전략원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부산대 청우는 부산대 전문가와 함께 지금 한 1시간가량 돌아보고 있는데 뭐 2시간가량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주요는 저희가 다 찾아간 것 같아요. 네, 아닌가? 그렇죠. 조각상이 많네요. 이거 한번 돌아보실까요? 아, 아니요. 자연과학과. 와, 정말 오래됐네요. 자과대는 항상 다 오래됐네요. 저희도 그래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그 종합 대학들이 처음에 생겨날 때 화학이나 자연대 이게부터 시작됐거든요. 기초 과학이 가장 기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과학과 네. 공학도에. 어 사회계 또 있는데? 어 아까 그 사회계 비전 안 그려졌다. 오늘 무엇과 부산대? 키스타와 부산대.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나무가 꿈이에요. 오죽. 어 진짜? 강릉에 오죽헌이 있죠? 예, 까마귀 오자죠. 네, 그럼 까마귀 오자 한번 보겠습니다. 검으로 오자? 고비라. 그렇지, 고비라 뜻이. 검으로 오자 뭐? 왜냐면 하늘 천따지. 검을 헌자. 아, 검편이야? 자, 이렇게 오늘 한 2시간 동안 부산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산대 전문가와 함께. 네. 처음 와보셨지만. 예, 그럼 다음에 다른 캠퍼스에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만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